새삼이 흘러내렸어요 진짜. 오! 녹는다! 녹는다! 냄새 진짜 썩은 내 나요. 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. 코코보라만이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. 오늘도 1일 1코코보라 해볼까? 소금을 씻어내야 해. 엄청 웃기네. 달팽이에게서는 알 수 없는 거품이 나면서. 잠깐, 나 이런 비슷한 주제 어디서 들어봤는데 언제였더라? 흥이 현장에 나와 있는 느기만 기자입니다. 해녀로 30년 동안 일한 김할머니가 해삼을 집 위에 올려놨을 뿐인데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. 아 맞네! 내가 2개월하고 14일 됐을 때 그때 TV에서 봤었네! 나의 미친 기억력! 잠깐! 이거 코코브라에 제보하면 꿀잼가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! 바로! TV에 해삼을 올려보죠! 아 집이 왔습니다! 해삼도 왔어요! 해삼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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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완료! 여기 해삼을 한번 올려볼까요? 잠깐만. 야. 오! 녹는다! 녹는다! 능! 그랑! 해삼을 잡으러 해삼을 자, 해삼을 이제 그럼 넣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해삼을 집 위에 올려놓고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집 위에 올려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싱싱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. 2 hours later 약 2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처럼 싱싱했던 느낌이 살짝은 죽었어요. 원래 해삼을 보시면 썰어서 먹었을 때 정말 꼬들꼬들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해삼은 진짜 녹은 건지 몰라도 액체 슬라임처럼 되게 말캉말캉한 느낌입니다. 5시간 후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? 해삼을 지금 집게로 살짝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어우 와 진짜 이제 집 위에 해삼이 좀 녹은 것 같아요. 진짜 잘 안 떨어지네요. 그럼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캬 시간 겁나 빠르구만. 집 위에 해삼을 올려놓은 지 6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보이시죠? 지금 이 집이 원래 해삼 밑에 있었는데 해삼을 뚫고 지금 위로 올라왔거든요. 처음보다 해삼이 흐물흐물해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8시간 후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8 hours later 지금 8시간 지나고 보는 건데 분명히 해삼 두 마리였는데 어우 와 사실 이 옆에 있는 거는 진짜 완전히 거의 녹았거든요. 지금 이제 두 마리가 좀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녹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흘러내리는 것처럼 미끄덩한 느낌? 액체 슬라임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럼 일단 퇴근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자 오늘 다음 날이 됐습니다. 지금 저희가 아침에 오자마자 지금 확인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 포커스가 먹은 줄 알았어요. 갑자기요? 에? 갑자기요? 네. 맞습니다. 오늘 왔는데 진짜 해삼이 마법같이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. 자 지금 보시면은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. 지금 확인하겠습니다. 아연 따라라라따라라라 지금 집 보이시죠? 저희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는 완전 사라졌어요. 이거 보이시죠? 집 살짝 이렇게 보면은 와 장난 없을. 네. 와 한번 꺼내 볼까요? 느낌 이상해서 못 느꼈어요. 와! 뭐야 나 깜짝 놀랐어. 지금 저희가 해삼을 꺼냈는데 지금 보이시죠? 해삼이 흘러 내렸어요 진짜. 이거 해삼이에요? 이거 껌 아니고? 진짜 큰 같다. 그러니까 아. 능남. 지금 이거 녹아내는 거예요. 와, 집 사이사이에 지금 녹아내려가지고 집 사이사이 해삼이 살아있어요 지금. 물아이체 됐어요, 물아이체. 이거는 이제 해삼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. 이 해삼이 녹는 게 왜 그런 거죠? 아주 옛날에는 그릇이나 비닐봉지 같은 게 귀해 식재료를 옮길 때 집을 많이 사용했는데요. 집에 포장한 해삼을 집에 와서 꺼내보면 해삼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
해삼에 집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퍼져나갔는데요. 왜 해삼은 집에 올려놓으면 모두 녹아버리는 것일까요?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해본 결과 집에 있는 고초균 때문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다더라 라는 짐작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해삼을 연구하시는 박사님께 여쭤본 결과 해삼의 특이한 행동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바로 해삼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화피 현상입니다. 해삼이 바다에서 잡혀온 이후 햇볕 아래나 긴 시간 높은 온도에 있으면 해삼의 피부가 혼자 흘러내린다고 합니다. 연구에 의하면 해삼 체내에 자기 자신을 녹일 수 있는 효소가 있어서 살아남기 불리한 상황 등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녹인다고 합니다. 굉장히 특이한 습성을 갖고 있죠? 특히 해삼은 알을 낳을 시기에 엄청 민감해져서 따뜻한 손으로 해삼을 만져도 가끔 흘러내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집에 해삼이 녹은 이유를 추정해보면 집 위에 올려진 해삼이 스스로 녹아내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재밌는 제보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재미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야, 이거. 구독, 구독, 구독.